안녕하세요. 시야 영상공작소 시아시아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카메라 리뷰를 하나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이제는 카메라라고 하면은 사진만 찍는 용도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영상을 찍는 것이 이제 당연히 되기도 했죠. 그만큼 카메라들이 미러리스, DSLR, 컴팩트 카메라까지 동영상 기능이 월등히 좋아졌어요. 저 또한 그런 카메라로 항상 제작을 하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이미 사진보다는 영상, 그리고 시네마라는 고품질의 독특한 색감 표현 때문에 그런 카메라들이 있는데 각 브랜드별로 이런 분류의 카메라를 시네마 라인업이라고 카테고리에 별도로 넣고 있습니다. 소니의 베니스나 FX 라인업, 그리고 캐논의 C 라인업도 대표적이죠. 물론 레드나 아리 같은 시네마 카메라만을 전문으로 하는 브랜드도 있죠.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카메라는 바로 이 BMPCC라고 불리는 블랙매직 디자인의 포켓 시네마 카메라입니다. 자, 이렇게 두 모델이 보통 최근에 있는데요. 블랙매직 디자인은 아마 색보정 전문 툴인 다비치 리졸브를 만드는 브랜드라고 아시는 분들이, 감독님들은 더 많을 것 같아요. 최근에 라이브 방송 때문에 더 잘 알려진 아템 퓨처라는 장비도 바로 여기 제품입니다. 저도 하나 좀 갖고 있는데 이 밖에도 여러 제품들이 있기도 합니다. 원래는 주로 방송 쪽의 장비, 프로페셔널한 장비 때문에 개인 장비랑은 약간 거리가 좀 멀었다 싶었긴 했는데 오래전에 이제 포켓 시네마 카메라 컨셉으로 1세대 제품이 선보이면서 관심을 좀 끌었죠. 이렇게 포켓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큰데, 이렇게 큰데 포켓이라고 그러는지 좀 뭐 모르겠으나 원래 시네마 카메라 자체들이 1인 운용이 힘들 정도로 크기 때문에 삼각대나 주변에 이제 악세사리들 이런 것들이 주렁주렁이 필수입니다. 그에 반해서 얘는 1인 운용이 좀 가능한 시네마 카메라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대중적이지는 않지만 많은 전문 촬영 감독님이나 시네마톤의 영상 작업이 필요하다 하시는,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선호되는 카메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BMPCC에 관심이 저도 있었는데 실제로 내가 사용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니면은 기존의 미러리스 카메라든가 얼마나 차별화된 무언가를 사용해보고 싶은 뭐 그런 느낌들이 좀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이번 리뷰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선 저는 블랙매직 디자인과 파트너로 좀 대여를 받고서 뭐 사용을 해보고 있고요. 천천히 이것저것 좀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 확실히 이제 결과물로 봐서는 느낌 있는 카메라입니다. 우선은 시네마 카메라 중에서 본다면은 1인 운용성과 이동성까지 본다면은 이 BMPCC라고 불리는, 아니 블랙매직 포켓 카메라죠. 시네마 카메라라고 불리는 이 모델이 가장 주목을 받기도 하죠. 최근에 나온 모델로는 6K 모델로 기존보다 이미지 센서가 커진 것이 특징입니다. 영상에서는 슈퍼 35mm라고 불러요. 이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풀프레임 센서보다는 좀 작은 크롭 바디, APS-C 센서, 크롭 센서로 크기가 되기 때문에 화각 계산을 좀 렌즈로는 잘 하셔야 됩니다. 기존 모델이 MFT, 마이크로 포서드 마운트였다면은 6K 모델은 캐논의 EF 마운트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덕분에 캐논 유저분들이 쉽게 넘어올 수도 있고 수많은 캐논 마운트 렌즈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캐논 마운트와 연결한 어댑터를 사용하면 다른 렌즈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들이 굉장히 좀 장점이기도 하죠. 프로 모델로 가면은 내장 전동 ND 필터 같은 게 있어서 야외에서 좀 사용하기가 확실히 좋을 것 같고요. 더 밝은 디스플레이가 있고 뭐 더 좋은 전문 기능들이 있기는 한데 G2만 해도 제가 사용해 보니까 굉장히 편리한 기능들이 많고요. 이 뒤에 보시면은 5인치로 되는 이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이게 틸딩이 돼요, G2 모델에서는. 그래서 외부 모니터를 쓰지 않고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현장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G2 모델로 가면서 크기는 좀 더 커졌고요. 인터페이스는 좀 비슷한데 신형 G2 모델 중심으로 좀 보여드리면은 이 커다란 디스플레이,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과 이 터치가 되는 디스플레이예요. 이 터치가 되고 한글화가 굉장히 좀 잘 되어 있습니다. BMPCC 특징이라면은 전문화된 시네마 영상 카메라임에도 직관적이라서 쉽게 제어가 가능하고요. 몇 번만 저도 이제 만져보면은 이게 어디에 무슨 메뉴가 있는지 쉽게 알 수가 있고 보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작 내비게이션은 버튼 등이 뭐 따로 내비게이션 버튼이 없기 때문에 조금 처음에는 좀 어색했는데 이게 보통 터치로 많이 되게 돼 있고 화면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주로 사용하는 기능은 상측에 버튼 할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시네마 카메라라고 하지만 스틸 사진 기능이 좀 있고요. 버튼이 이제 조밀조밀하지 않게 여유있게 좀 되어 있어요. 바디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뭐 장갑을 사용하거나 현장에서 뭐 그래도 손이 좀 크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뭐 유용하고요. 무게가 있고 덩치가 좀 있어서 묵직한 느낌이 확실히 들고요. 후면에 5인치 터치 모니터는 별도의 외장 모니터가 필요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다만 결과물과 컬러 톤이 좀 다른 느낌이에요, 확실히. 그래서 색감을 뭐 좀 중요시하는 분들한테는 그냥 외장 모니터 좋은 거를 하나 더 사용하시는 게 당연히 낫기는 하고요. 현장에서는 구도 확인용 정도로 사용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G2 모델이 이전 모델보다는 색감이 좀 더 정확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영상에 필요한 다양한 세부 화면이 모두 표기가 되어 있어서 사용할 때 굉장히 좋고, 표기 값을 그냥 바로 누르면은 그거를 설정할 수 있는 메뉴로 넘어가는 것도 이런 직관적인 UI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보통 6K 촬영은 12비트의 블랙매직, 로우라는 포맷으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공되는 다빈치 툴에서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현재 손에 익은 프리미어 프로를 좀 사용을 하고 있어요. 많이들 사용하시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폼에 4K로 세팅을 하고 4K 10비트 애플 프로레즈 혹은 그 아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러한 고사양 포맷을 좀 녹화를 하려면 외장 SSD를 별도로 달거나 아니면 값비싼 고속 메모리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비해서 BMPCC는 그냥 일반 사용하든 웬만큼 어느 정도뿐만 되는 SD카드를 사용해도 녹화하는 데 부담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좋기는 하고요. 그리고 C-Fast 2.0 카드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뭐 확장성이나 활용성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4K 영상을 좀 높은 사양으로 촬영을 하면은 일반적인 카메라보다는 용량을 좀 많이 잡아먹는 편이에요. 1분 정도 촬영한 크기를 좀 비교해 놓은 게 있는데요. 이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색감이나 다이나믹 레인지 자체는 매우 넓어서 후반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 색 보정 작업 이런 것들 많이 작업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하고요. 사실 후반 작업을 크게 하지 않아도 기본 톤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고 따스한 느낌이 좀 든다 그럴까?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으로 놓고도 어느 정도 사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대신에 오히려 블랙매직 로우 6K 영상을 1시간을 일반 UHS2 SD 메모리죠, 256에 녹화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미디어에 대한 뭐 저장성이나 요 가성비 자체는 월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측면의 단자는 굉장히 다양해요. 여기 이렇게 한쪽에 몰려 있는데요. 맨 위부터 보면은 마이크 단자, 3.5mm의 외부 마이크 단자가 있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 단자가 있어서 1인 촬영 시 매우 유용하고요. FHD 사이즈의 HDMI 단자가 있어요. 그리고 외부 SSD 연결을 위한 USB-C 타입의 단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SSD, 뭐 삼성의 T5나 뭐 이런 것들을 달아서 바로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전원은 전용 어댑터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USB로도 연결을 해봤고, 배터리까지 충전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배터리 소모하면서도 촬영이 가능하다고 그러고요. 요 전원 단자는 락 단자가, 락이 같이 있는 타입이라서 쉽게 빠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게 팬텀 파워를 지원을 하는 미니 XLR 오디오 입력이 추가로 되어 있어요. 전문 영상 장비로는 굉장히 손색없어 보이는 모든 단자가 있고, 요거를 잘 활용하면은 자체 믹서처럼 두 개의 오디오를 입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외부 마이크와 다른 오디오가 더 추가로 필요하면 오디오 믹서를 중간에 하나 껴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얘는 카메라 자체에서 오디오 신호를 이렇게 구분해서 입력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또 스마트 디바이스와 연동 원격 제어도 가능하다고 그러는데요. 원격으로 좀 제어를 해야 되는 좁은 위치, 촬영자가 들어가기 좀 좁은 위치들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럴 때는 좀 확실히 좋고, 1인 크리에이터들한테도 굉장히 좋겠죠. 혼자서 세팅을 하고서 앉은 자리에서 다 할 수 있으니까요. 배터리는 G2로 가면서 좀 커지긴 해서 소니의 F 배터리를 사용하긴 하는데, 좀 아쉬워요. 사실 기존에는 캐논의 배터리를 사용했는데 굉장히 빨리 닿는 편이고, F 배터리를 사용해도 그렇게 긴 시간 촬영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보통 그래서 놓고서 전원을 연결해서 사용하거나 배터리 좀 여유를 갖고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세로 그립으로 된 요거를 사용하면 좀 오래 사용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외장 배터리를 USB-C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거 급할 때는 이런 경우도 굉장히 유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감독님들이 관심이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바로 아템 미니 스위처와의 연동입니다. 저도 이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스위처의 카메라를, 이 블랙매직 카메라를 여러 대 HDMI로 연결만 해두면 스위처 상태에서 PC나 이런 거 컨트롤을 통해서 카메라를 제어할 수가 있어요. 뭐 PC를 연결 안 해도 스위처 자체에서 카메라의 여러 기능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라이브 방송을 여러 카메라로 하거나 아니면 여러 카메라를 같이 해서 동시에 녹화를 하거나 이럴 때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긴 한데요. 뭐 최소한 서너 명이 있어야 되는 걸 혼자서 작업할 수 있는 이런 기능입니다. 요거는 조금 다음에 저도 테스트를 좀 해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들한테는 정말 혹하는 기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뭐 간단히 소개만 드렸는데요. 이 정도까지 정리를 하고 추가 내용을 갖고 BMPCC의 느낌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하시죠? 감사합니다.